그죠. 경자년이 옳습니다.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시제자가 옳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작년이라 그래요. 작년부터 해서 운대가 아예 없어요. 지금 뭐 하세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언제부터? 4월 코로나 때문에? 달부터. 네. 웃긴 게 작년부터 해서 운대가 아예 없어요. 꺾이는 운대예요. 그렇다 보니 이게 내 거가 아예 없어지는 형국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우리말로 치면 사방팔방이 막혀가는 형국이라 그래요.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운 없을 때 옆에서 누가 물이라도 한 사발 주면 좀 갈증이 해결이 될 텐데, 그게 아니라 역으로 내 손에 있던 초코파이마저 뺏어간 형국이라 그래, 지금. 와. 선생님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속은 완전히 우라통이 터지는 형국. 근데 또 웃긴다. 선생님의 금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도 선생님이 의외로 해픈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 또쓸땐 쓰는 사람인 거라. 그렇다 보니 지금 금전 사정도 썩 그렇게. 하다못해 열심히 달려오고 살기는 했다만 이상하게 그거에 합당할 만큼 내가 지금 풍족하지는 또 못하다 그래.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 선생님은 인간 열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. 근데 참 사주를 보면 선생님이 쇠를 다루거나 피를 보면 참 좋은 사주거든요. 무슨 일 하셨어요? 저 LG전자에서 일했어요, 장만. 선생님, 지금 조금 뭔가 배워볼 생각 없어요? 조금 있어요. 뭐? 왁싱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코디네이터 자격증 따가지고. 왁싱보다 반영구 해볼 생각 없어요? 반영구요? 손재주가 별로 보이네요. 그거 그렇게 손재주 안 필요해, 생각 외로. 난 정해진 라인에서 정해진 선생님도 반영구 지금 하신 거 아니야? 네. 그죠? 다 손재주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. 왜 아까 그랬냐, 쇠를 다루거나 피를 보면 참 좋은 사주라고. 반영구도 괜찮고 왁싱도 괜찮고. 나는 좀 그걸 배웠어. 선생님이 내가 처음부터 샵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디 샵에 좀 소속이 돼서 해보거나 뭐 해보거나 그러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원래 7푼이 8푼이래. 낯가림이 좀 있어서 그렇지. 친해지고 나면은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그러한 계통으로 내 단골 장사 해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참 나는 많이 드네요.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, 나는 이 기회에 선생님이 차라리 정말 내가 할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. 왜냐, LG전자 다닐 때 편하긴 했을 거예요. 네. 근데 더럽게 짜증도 났을걸? 특히나 웃긴 게 손님 때문에 짜증이 나면 탈은 없어.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속 뒤집어지지 않았었어요. 네, 좀안 맞아서. 이상하게 선생님은 그냥 올바른 경쟁 구도는 참 좋아. 내가 제 이기고 라이벌 의식도 느끼고, 아 그래 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나를 계속 그렇게 자극을 해주는 건참 좋아. 근데 이상하게 니랑 내가 빠지고 니랑 너랑 작당 모의 하는 꼴은 또못 보거든. 네. 나 생각 외로 잘 보죠. 놀랬지. 별말 다 나오지.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선생님이 그냥 혼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원 하나 두고 같이 으쌰으쌰 해나가면서 직원과도 약간의 경쟁 구도를 두면서, 아, 네 손님이 많아, 내 손님이 많아, 이게 아니라, 어, 요 오늘 두 건이나 있네?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. 딱 이러한 경쟁 구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선생님 거 배우려는 거 배웠으면 좋겠어. 근데 거기에 반영구를 좀 플러스 했으면 좋겠어. 왜냐,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더럽게 쎄. 약한 편 아니야. 선생님, 정 주고 마음 주고 뺨잘 맞죠? 사주팔자 더러워. 나빠. 아주 드세.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속이심 같은 면이 있어요. 사람들한테 의외로 내속잘안 비추죠. 근데 내가 선생님의 흠을 하나 잡자면 딱 그거야. 선생님은 뭔가 일이 터지면은 의외로 회피를 해. 맞아요. 싸우는 게 싫으니까.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. 터트릴 건 터트리고. 왜? 회피하는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대로의 이유가 있어요. 아, 시간 지나면 나는 풀어지니까.
아 그냥 크게 싸우고서 서로 의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잠시 잠깐 물러나지 뭐. 근데 선생님 혼자 소가래 하지 말고 터트릴 건 터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싸움이 돼서 안 보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나는 선생님 삶에 있어서 조금 편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또 이렇게 말해도 선생님도 못해. 살아온 습이 있으니까. 근데 되도록이면 풀 거는 풀고 사셨으면 좋겠다. 왜냐? 선생님이 신경성, 예민성, 스트레스성이 있어요. 건강상. 선생님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은 꼼짝도 하기 싫죠. 네.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괜히 속도 쓰릴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장애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. 의외로 예민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속에 담지 말고 조금 풀고 사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라면 숨을 일고 여덟 들어가면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. 내 짝지 하나가. 네. 지금 만나시는 분은 있어요? 지금은 없어요. 그땐 있었어요? 네.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다. 왜요? 잘 참아왔고, 잘 참았었고, 또 하나는 잘 끝냈다 그래요. 진짜요? 그 당시에는 뭐그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의 배필감은 아니었어.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. 왜? 선생님 마음에 의외의 미련과 잔상이 좀 있나 봐. 그래서 이 말을 하나 봐. 근데 선생님 비워요. 그냥 고스란히 접어서 내 마음의 추억이라는 앨범에 그냥 넣어놓으세요.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 만나. 선생님은 딱 그런 사람 하나 따라들었으면 좋겠다. 진짜 그냥 딱 하나. 선생님이 아무리 쿡쿡 쑤셔도 말없이 안아줄 사람 하나만 딱 따라들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것 좀 하지 마. 내가 이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. 선생님 애정 확인을 그렇게 하죠. 뭐요? 애정 확인을 그렇게 하죠. 어떻게 해요? 가만히 있다 그냥 쿡 한번 쑤시지. 전 본인들은 다 모른다 그래. 약간 선생님도 애정받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래도 얘가 내 옆에 있을까? 좀 이러한 생각 아닌 생각이 많다 그래. 그런 건 조금만 줄이세요. 그러고 나시면 크게 탈은 없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왁싱 배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반영고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. 오히려 잘할 것 같다.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는 아, 사람한테 치여 선생님이. 왜냐하면 선생님도 내 틀이 있어.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할수 있는 일 그런 걸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제 내가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. 뭐 궁금하셨던 거. 혹시 결혼은 언제쯤? 서른 넘어야 돼요. 서른 넘어서 중반쯤 가기 전에 홍기는 따라 드세요. 중반 전에요. 딱히 물어보고 있죠. 네. 하나, 둘, 셋. 내가 이상하게 나한테 오는 손님들은 다 그래. 나는 이제 손님이 앉으시면 내가 주저주저 떠들거든요. 그럼 딱히 궁금한 게 없대. 다 말해 주셔가지고. 자, 하나, 둘, 셋.